농업인 실용 교육이 1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. 이번 교육은 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교육장, 유기농 테마파크에서 진행됩니다. 농업인, 소비자, 도시농업과 귀농 귀촌 희망자 등 약 2천여 명이 교육에 참가합니다. 4개 분야 21개 과정에서 영농기술과 농촌 자원 및 경영 등의 내용이 소개되며 각 부문별로 나누어 시행됩니다.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과 민선 5기 공약인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한 명품 남양주 농산물 육성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. 또 남양주 농업 CEO의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한 실용 교육과 더불어 감성을 깨울 수 있는 성공 사례, 비전 설정 등 감동 교육을 실시합니다. 지난해 세계 유기농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남양주시는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 개설 및 프로그램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2012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농업인 실용 교육에서 농업인들이 그간 궁금해하던 내용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쾌TV 조근입니다.